문일민, 평남 강서 사람이다. 1919년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만세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7월 남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한족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 8월 미국 국회의원단이 내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복군 총령에서는 일제기관 폭파, 일제여인 암살 등으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표현하자는 방침 아래 특공대를 국내에 파견하게 되었다. 그는 대한청년단 연합회에 소속되어 장덕진, 박태열, 우덕선, 김예진, 안경신 등과 함께 제2대에 편성되어 평양에 특파되었다. 입국 도중 평남 안주 입석에서 검문하려는 일경 한 명을 사살하고 평양 시내에 들어와 평남경찰부에 폭탄을 던진 후 피신하여 상해로 망령하였다. 일행 중 여자인 안경 씨는 피신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며 그는 궐석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상해에 도착한 그는 1921년 9월 36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였으며 1924년에는 운남 육군군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였다. 1925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926년에는 다시 만주로 가서 정의부의 독립군을 양성하는 군사교련에 주력하였다고 한다. 1928년 2월에는 상해로 돌아와 한국노병회 제25회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입회가 승인되었고, 그후 중국군에서 복무하기도 하였다. 1931년 9월에는 김철, 박창세, 이웅, 왕운과 한국 군인회를 조직하여 군인회 간장을 발표하는 등 무장 항일 투쟁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1933년 1월 15일에는 상해에서 한국 독립당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2월에는 김규식, 유동열과 중령을 대표한 이정원 의원에 보선되어 이후 광복시까지 의정 활동에 참여하였다. 1934년 1월에는 김홍서와 같이 교민단 재건을 위해서 활동하였고 동년 10월에는 항주에서 한국 독립당 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제 26회 의정원 상임위원회 선출되어 임시정부 운영에 전념하였고 1943년 4월 2일에는 임시정부 교통부 총무과장, 1945년 2월 신한민주당 중앙집행위원회 선출되어 조국의 광복시까지 오직 독립운동에 몸 바쳐왔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분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아내순. 안혜수는 1903년 1월 6일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면 북카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녀는 문일민과 결혼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 운동을 하는 남편을 도왔다. 안혜수는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인의 부인들로 조직 운영되었던 한인애국부녀에 참여하여 독립 운동을 지원하였다. 1935년 2월 한인애국부인회 정기총회를 주도하며 활동하였다. 1936년 12월 안에서는 상하이 한인애국부인회 간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기념일에 기념전단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활동을 하였다. 2006년 4월 15일 별세했다.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남편 문일민의 옆에 안장되었다.